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형 어떻게 답안지를 만들지 또는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은 가장 기본이 된 가장 기본적인 1교시형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문제 번호,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질문 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즉, 문제에 대한 질문, 스마트 러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스마트 러닝까지만 문제에다가 기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점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앞으로 무엇을 기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답, 괄호로 닫고, 그 다음에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순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 문제 1번 다음에 스마트 러닝의 개요, 질문한 것에 대해 개요, 그 다음에 가단락의 정의 부분은 두 줄을 꼭 쓴다. 두 줄이 가장 가독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단락의 스마트 러닝의 부각 배경 또는 등장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도입의 이유와 같은 것들이 1단락, 나단락에 오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1단락, 나단락에 보시면 여기는 네 줄에 해당되는 표를 썼죠. 네 줄. 그래서 네줄 정도면 가장 무난한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위치에는 표나 기타, 텍스트 기반의 설명문이 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락으로 넘어가서 1단락과 2단락은 붙여서 씁니다. 단락을 띄우지 않고 붙여 쓰고요. 2단락, 스마트 러닝의 구성도와 구성 요소. 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1단락에 있는 이 정의 부분은 결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락에 있는 이 구성 요소. 즉, 바꿔 말씀드리면 1단락에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정의는 반드시 와야 된다. 그리고 2단락에는 구성 요소 또는 기술이면 기술 요소와 같은 것들이 와야지만 스마트 러닝을 제대로 설명한 것, 즉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 단락의 가를 보시면 스마트 러닝의 구성도라고 해서 구성도가 몇 줄인지 볼까요? 네, 네 줄이죠. 네줄 밑에 한 줄에 이 구성도에 대한 설명문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성도나 표, 그 다음에 어떠한 도식 밑에는 이렇게 설명을 달아서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또는 이 그림을 내가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어필해 주는 것도 좋은 기술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단락으로 넘어가서 스마트 러닝의 구성 요소가 나오고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상세하게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한 컨텐츠당 두 줄씩. 그러면 컨텐츠가 현재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줄입니다만 저의 욕심이라면 여기는 두 줄로 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열 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 한 줄, 그 다음에 목차 한줄 이래서 목차를 제외하면 11줄이죠. 11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 페이지에 22줄이기 때문에 22줄에 11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페이지죠.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이 기술된 답안의 사이즈 중에서 2분의 1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이 구성 요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분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점수에 효과적인 게 구성 요소. 그리고 또 효과적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체 흐름을 보시면 정의 두 줄, 부각 배경과 등장 배경은 점수에 플러스 알파 요소 한네줄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시고요. 1교시형에서 구성도도 네 줄에다가 설명을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전부 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그려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페이지 이상 쓸수 있도록 좀더 상세하게 쓰시고, 표는 기본적으로 3단표로 쓰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교시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분량이 1페이지에서 1과 2분의 1페이지, 즉,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을 쓰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을 써서 10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 분량이 12페이지에서 또는 13페이지 정도만 기술되면은 아주 좋은 분량, 분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분량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10문제 중에 몇 문제는 한 페이지 반에서 한 페이지 3분의 1, 3분의 1페이지 정도는 써줘야지만 요 정도 분량이 와진다는 점. 그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단락보다는 2단락이 훨씬 분량이 많다는 점. 그래서 2단락이 1단락보다 2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술하면 되고, 각 단락별로 어떤 무게를 가지고 기록할 것인지, 1단락에는 정의가 꼭 들어가야 된다, 2단락에는 구성 요소 또는 기술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